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알트리아 미니랩 MK2 미니 건반 이거를 사서 언박싱 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그 영상에서 사실 언박싱 해가지고 DAW에 연결한 거 외에 이 미니를 사면 같이 주는 프로그램을 셋업하는 방법이라던가,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이 버튼의 컬러 세팅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알려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알트리아 미니랩 MK2 셋업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MK2와 컴퓨터, 그리고 MK2를 구매하면 같이 오는 이 USB 케이블,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알트리아 미니랩 MK2 셋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그럼 먼저 알트리아를 검색을 해서 알트리아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셨으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면 Register New Product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그 패키지에 나와 있는 방법을 따라서 일단 먼저 기기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시리얼 넘버 입력하고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등록을 하고 나면 카운트에서 My Product 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이 뜰 거예요. 보면은 이 기기를 사면서 이렇게 Analog Lab Lite라는 프로그램이랑 Ableton Live Lite, 그다음에 그랜드 피아노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먼저 그랜드 피아노 받아볼게요. 그랜드 피아노 이거 받으려면 일단 UVI 포털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깔아야 되네요. 보통 이렇게 플러그인이나 가상악기를 파는 곳들은 악기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포털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팔거든요. 웨이브사 같은 경우는 웨이브 센트럴이라는 이 프로그램,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는 네이티브 액세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 회사의 가상악기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UVI 포털을 열어볼게요. 아, 여기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 회원가입부터 해야 됩니다. 참고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이렇게 무료로 가상악기 하나씩 주지만 그렇게 해서 다 또 저의 이메일 주소와 저의 정보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제 프로모션 이메일 같은 거 또 보내고 하겠죠. UVI 포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프로덕트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데를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시리얼 넘버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투리아에 보면은 UVI 라이센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여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ILOK 어카운트도 링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링크 어카운트까지 이렇게 해야 컨티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UVI 포털에서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네, 이렇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모두 설치를 해줄게요. 네, 지금 프로그램 다 다운이 됐고, 모델 D 이 녀석을 눌러줘 볼게요. 그러면은 ILOK 여기 라이센스 매니저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뜨는데요, 모델 D를 한번 액티베이트를 해주고, 자, 이렇게 액티베이트가 됐으면 ILOK는 종료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UVI 워크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UVI 워크스테이션에다가 이 아투리아 MK2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USB 포트가 컴퓨터의 USB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트를 MK2 뒤에다가 꽂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미디가 불이 잠깐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었다고 되는데, 워크스테이션 여기에서 오디오 앤 미디 세팅스 들어가 보면은 얘가 아투리아 미니랩 MK2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워크스테이션에서 멀티 이 부분을 누른 다음에 이 M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그랜드 피아노 모델 D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셔서 눌러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팔콘 프리셋 투어라고, 이제 팔콘이라는 가상악기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오, 이 소리 그건데? 리안나? 이건 신기한 사운드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 UVI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VST 플러그인이에요. 가상악기 플러그인인데 이제 DAW에서 실행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UVI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실행을 해두면 이거를 가지고 얘가 혼자서 이거를 막 녹음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UVI 워크스테이션 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UVI 외에도 아까 보면은 아날로그 랩 라이트 요거를 다운로드를 눌러보면은 아날로그 랩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먼저 아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 이거를 받아줘야 됩니다. 아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를 열어줄게요. 그러면은 아까 등록했던 아투리아 계정을 넣어주고요. 여기서 미니랩 MK2라는 프로덕트가 있죠. 이거를 액티베이트를 해줍니다. 여기에 Contains 2 Products라고 되어 있죠. 디테일을 보면 아날로그 랩 인트로, 아날로그 랩 라이트라고 해서 가상악기를 라이트 버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걸 인스톨 all 해서 전부 다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 새 프로젝트를 이렇게 큐베이스에서 열어줬는데 DAW 안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셋업에 들어가서 MIDI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인풋으로 아투리아 미니랩 MK2가 인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악기 트랙을 만들어주고 악기를 아까 저희가 다운받았던 아날로그 랩 5를 한번 열어볼게요. 라이트 버전이긴 하지만 애드 트랙을 해서 열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주면 아날로그 랩5 가상악기가 이렇게 떠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트로 버전, 라이트 버전이라서 악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같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상악기 받아서 그냥 소리를 들어보고 하는 것만 해도 진짜 즐겁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이렇게 DAW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거는 이 가상악기들하고 아투리아 소프트웨어 센터나 UVI 워크스테이션 같은 데서 관리하는 그런 가상악기들이고, 이 아투리아 MK2 MIDI 자체를 관리하는 MIDI 컨트롤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아까 그 프로덕트 페이지에서 Access Resources 이거를 누르면, 그러면 여기 내려가 보면은 MIDI 컨트롤 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을 받아주시고요. 설치를 해주세요. 이 MIDI 컨트롤 센터가 바로 이 MIDI 버튼 세팅 같은 거 할 수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꼭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아무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받아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으면 MIDI 컨트롤 센터를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모습이 보이지요. 지금부터 버튼의 색깔을 원하는 대로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하단에 있는 New 버튼을 눌러줍니다. 거기서 원하는 이름을 설정해주고 그 상태로 오른쪽 화면에서 버튼 하나하나에 원하는 버튼을 선택한 후에 밑에 있는 컬러에서 원하는 컬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지정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는 않았지만은 버튼을 클릭해보면 선택한 색깔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유저 템플레이트라고 저희가 만든 이 새로운 템플릿에 이 색상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를 디바이스 메모리스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디바이스 메모리스가 프로그램과는 관계없이 이 기기 자체에 저장되는 그런 메모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설정해준 이 설정을 기기의 메모리에다가 옮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모리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여기 보면은 1 아날로그 랩이 있고 2, 3, 4, 5, 6, 7, 8 이렇게 네모나게 쭉 번호가 적혀 있죠. 이게 메모리 번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모리 2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딩바가 뜨면서 로딩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저희가 셋업한 색상대로 버튼이 이렇게 쭉 보이죠. 지금 메모리 2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색상 정보가 다른 저장된 색상 세트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MIDI 컨트롤러에서 좌측 상단에 Shift 버튼 있죠? Shift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8개 메모리 중에서 제가 설정한 2번 메모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hift 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 1번을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 아날로그 랩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던 이 컬러가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준 메모리 2번에 들어가 있는 컬러를 설정을 하려면 Shift를 누르고 2번을 눌러주면 컬러 세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디바이스에 저장된 세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기에 연결을 하든 Shift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컬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설정해줄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누르면 컬러가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그냥 꺼져 있다가 누를 때 이 색깔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미디 컨트롤 센터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디바이스 세팅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패드 오프 백라이트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오프를 해줍니다. 오프를 하면 이렇게 라이트가 꺼지고요. 대신 누를 때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게 예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온을 해주시면 되고, 난 누를 때 색깔 보이는 게 좋아라고 하면 이렇게 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백라이트 온을 해서 기본적으로 불빛이 보이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불빛이 보이면 아, 파란색 버튼에 뭐가 들어갔다, 뭐 어떤 버튼에 뭐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백라이트가 켜져 있게 일단은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알투리아 미니랩 MK2를 같이 셋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이 MK2를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미니랩으로 또 좋은 음악 그리고 여러 가지 튜토리얼 들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